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아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을 따라가는데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는데 그 발걸음, 그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죠? 예루살렘은 당시의 정치, 종교 중심지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보는데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뭔가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 지금 분위기가 왜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33절 34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되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는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고 끝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그렇게 그 영광의 그 주님을 보았을 때 또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른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죽음의 사건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이게 발걸음이 다른가,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커서 발걸음이 다른가, 그것이 아니라 단지 어려움 때문에 이 발걸음이 달라지셨던 게 아니라 이것은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이제까지 그 누구도 허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근원을 해결하는 일,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진정한 참 평안을 주는 일. 그러니까 발걸음이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발걸음이 다른 거죠. 그 일이, 그 고난이 정말 우연히 오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 주님이 이걸 모르고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주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고 기도하셨지. 근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어요. 즐거움. 즐거운 걸 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워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인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막 차고 넘치신 거예요? 아니면 근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근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또 내가 너희 있을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도 근심이 많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으셨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고난을 당하러 가는 걸음이, 그냥 죽으러 가는 그 걸음이 굉장히 비장하고 무거운 걸음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중에서 이렇게 무조건 희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 희생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수고는 약속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은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데, 나도 하기 싫은데 해요. 나도 그냥 예배 졸린데 막 참고 있는데 예배 안 나와. 그래서 열받았어. 그래서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받는 거죠.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예요? 나도 힘든데 하고 있는데 당신 제자들 왜 안 합니까? 이거거든요. 나 전도하고 있는데, 나도 힘든데 하는데 당신 왜 안 합니까? 나 기도하기 힘든데도 하는데 당신 왜 기도 안 합니까? 속마음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는 사람,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드리자 할 때 달라요.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그게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 겉은 똑같은데 그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려울 줄 알면서도 선택한 길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가면 어려울 줄 알아, 고생할 줄 알아. 그런데도 선택하는 선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오실 때 이 고생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당연히 힘들 줄 알지만 그건 도전하는,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편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보다 나은 무언가 있는 거죠. 그것을, 힘든 것을 감수하고도 내가 이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보다 마음속에, 그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쁨을 주는 소망이 있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 있는 거죠. 또 눈빛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 없이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눈빛도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어요. 능욕 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거기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힌담을 허무는 영원한 제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정말 참 섬김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딱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걸 무엇이든지 들어주세요.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자가 무슨 얘기예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또 그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제 이때 말씀드려야 된다. 더 늦으면 우리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예수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우리 조금 특별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던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 빼고 딱 두 명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열두 제자 중에서 세 명이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영광을 경험했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친히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영적 체험 아닙니까? 제가 이런 영적 체험했다면은 완전 하늘까지 마음이 높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보고 교만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린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오히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 진짜 잘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너 마실 수 있냐? 이 잔은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너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는데 이 세례가 뭐냐? 십자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내가 받는 이 세례, 이 십자가, 그 고난, 죽음 너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순교하게 되겠구나. 근데 순교했죠.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고 요한이 가장 늦게 순교했죠. 그럼에도 내 좌편 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거는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아,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 딱 듣고서 이 두 제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서 열 명의 제자가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자기도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 내가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가서 감히 그런 얘기를 먼저 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에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데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때 알려주세요.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져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시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시는 이 내용은요, 벌써 마가복음 9장에서 한번 알려주셨던 거예요. 한번 말씀하셨던 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 막 화내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 위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섬길 수 있는 리더가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말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줄 사람이 세상에 있냐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분이세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죄 문제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너희도 나와 같은 섬김의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으뜸되는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높이 이렇게 으뜸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더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주님 가까이에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당연히
너무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과 평안이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될 때 으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죽어도 좋을 만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즐거울 만큼의 기쁨, 즐거움,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 없으나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걸음 뒤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길을 보고 세상을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사람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큰 위로,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즐거움, 우리가 가는 이 신앙 생활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